자,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사용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봉을 했고요. 이거는 멸군 면봉인데 이걸로 코를 쑤셔야 됩니다. 양쪽을 다? 한쪽만? 양쪽 10회. 아, 아파. 얼마나 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안 아플 정도만 들어가네. 하나, 둘, 셋, 예, 찍었어. 찍은 걸 어떻게 하죠? 아, 이거 찍은 거를 넣어 그냥? 넣어서 흔들어? 어디가? 10회 정도. 아우야, 코를 찔렀대. 그렇게 하고 그다음 기다 아니 바로 하자마자 내 방. 나 둘. 코가 나와. 보라색이 미트와스 종이처럼 옆으로 번져 나가죠? 아유, 코를 찔렀더니 코가 아프네. 거품이. 아, 다 했어? 내 방은? 이렇게 하고 몇분 기다려야 돼? 15분. 자, 이렇게 퍼져 나가고 저기 이제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제 결과는 여기 보면 15분 후에 결과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조선 C 하나만 나타나면 정상인가 보지? 그리고 C하고 T라인 둘다 나타나면 PCR 검사 받아야 되고 T만 나타나면 무효?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무효. 지금 C라인은 뭐가 이게 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T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근데 살살 찔러서 대략 15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ST 바이오 사이언스 코로나19 자가 항원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본 결과인데요. 순서는 이렇고요. 아까 보여준 대로 캡을 따고 무균 면봉으로 코를 10회 이상 쑤시고 이때 코가 살짝 아플 수 있고요.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서 10회 흔든 다음에 얘를 4회 정도 넣고 15분 정도 경과해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결과 이제 이런 결과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게 테스트는 안 뜨고 C는 뜬거 보면 특별히 별거 없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은 특별히 별거 없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의하면 증상이 있으면 의료 방문해서 PCR 검사를 하라는 거고 일단 뭐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뭐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한 관계로 고향 방문 전에 자가 검사 키트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이상 없으니까 가족을 대표로 제가 받아봤고요. 시골에 방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